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M CBT 예,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계속 해봅시다. 제가 레벨 좀 올려놨고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니까 저거 뭐야, 다이아몬드? 그걸 막 주더라고. 어차피 이거 테스트 기간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라고 뭐 막 많이 줘가지고 좀 샀어요, 옷을. 짠짠짠. 캐시 이걸로 했어요. 이거 메소 레인저 옐로우 헬멧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 레인저 옐로우 전체 옷, 그리고 가죽 부츠. 이게 어울릴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장갑은 엘리자베스 장갑, 분홍색을 좀 포인트를 주려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산소통. 근데 이게 뭐 능력을 강화해주는 것 같진 않고. 또 펫을 허스키가 저게 되더라고요. 자동 줍기. 그래, 이게 좀 필요했어. 자, 뭐 해야 되지? 보자, 퀘스트를 보자. 자, 모험가 대표의 인장, 붉은 밀랍 수집, 길 안내. 이거 라이딩을 타고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건 없어도 라이딩을 타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라이딩을 그냥 모양으로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동으로 공간을 막 날아다녀. 지형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갈 때는 데미지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렉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려나? 자,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점차 좋아지겠죠? 라이딩 이제 내려야지. 라이딩 내리고 빨간 뭐라고? 빨간 저 큰 거 저걸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잡을까? 위험하더라고 쟤. 근데 이 캐릭터는 보니까 스킬이나 이런 게 포켓 메이플 스토리의 누구야, 듀얼 블레이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여기서 잡아야겠다. 여기서 공격이 안 돼? 저게 뭐지 저거는? 잡힌다. 저 큰 걸 잡으면은, 오이씨. 죽은 건 아니겠지? 엄청 세, 저거. 약물을 열심히 먹어야지. 한 마리, 한 마리. 저거 먹는 거 맞지? 저거 먹으려면 저기 가야 되는데? 일단 죽여야겠다.
아니 여기서 한번 죽었거든요. 아 또 온다. 안되겠다. 빨리 먹고 빠져야겠다. 됐지 됐지? 약물 약물. 어 좋았어 좋았어. 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 다음에 퀘스트 길안내. 좋았어. 그리고 그 지역으로 뿅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좀 뭐라 할까 현실성 있다 그럴까? 이런 게임에서 현실성을 따지긴 좀 그렇지나 그렇지만 어,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짠짠. 근데 대부분 지금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자동사냥인 것 같더라고. 어,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어. 자 완료 가능. 모험가 대표의 인장. 자 붉은 밀랍을 구해 오셨나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마침 저도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봉투에 넣고 밀랍으로 인장을 찍어 밀봉하면 서신이 완성. 좋았어. 오 경험치를 되게 많이 주더라. 전투 포켓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처리해가지고 주는 경험치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메이플 스토리 M은 퀘스트에서 주는 경험치가 굉장히 커요.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전투하면 너무 조금죠. 레벨업이 포켓메이플 스토리처럼 초반에 쭉쭉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대사가 너무 많다. 대사가 엄청 많아. 자, 수행과제가 뭐가 됐나? 물약 10개 사용하기. 퀘스트. 버섯 연구가 브루스 박사. 인벤토리. 뭐 좋은 거 있나? 소비. 기타, 설치, 캐시. 뭐 좀 더 사볼까요? 어차피 뭐 어, 아낄 필요가 없잖아. 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날 하고 금요일인가 해가지고 저 다이아몬드를 500개씩 두 번 줘가지고 1000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자하고 옷 뭐 이런 거 했죠. 하이 신발하고 장갑 망토까지 한 거고 장식을 한번 해볼까? 얼굴 장식 빨간색 경극 가면 눈 장식 이펙트 의자 칭호 기타 장식 이런 거 없고 액세서리 이게 뭐 능력치 뭐 더해주는 게 있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손도 잘 안 보이는데 반지를 끼면 뭐 효과가 있는 거야? 뭐가 제일 이터널 웨딩링. 그냥 하나 사보자 그냥. 장바구니 구입. 사먹고 펫. 펫은 지금 허스키 샀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는 줬지 그냥. 펫 장비. 펫 먹이. 펫 먹이 보유 중? 라이딩 펫. 라이딩 펫은 지금 뭐였죠? 라이딩 펫을 하나 또 사볼까? 꼬마 토끼 라이딩을 공짜로 줬지. 렉스의 하이에나 또 없나? 거북이 개구리 은빛 갈기 버팔로 라이딩 닭 주황버섯 크로콤. 그런데 스타포스 물약 뽑기 아직 뭐 이런 거 없구나. 물약도 못 사나? 물약도 안 파나?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캐시샵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물약 파는 양반이 있겠구만.
물력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어디 있던데? 이런 사람들. 길드 관리인. 길드 관리인 한번 만나볼까? 길드에 가입된 캐릭, 길드 만들면 되잖아. 해적 상점. 이건 해적 캐릭터들만. 난 무슨 캐릭터지? 나도 해적인가?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볼 수 있나? 나이트 로드. 무슨 캐릭터야? 이 도둑 캐릭터잖아, 도둑. 듀얼 블레이드처럼. 빰빠밤밤. 아, 이거 샀지. 장착. 뭐 보일 리가 있나? 이렇게 조그만데. 도적 상점, 도적 상점. 뭐 좋은 거 없나? 털모자, 청몽바지, 가니어. 아, 뭐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좀 팔아볼까? 예, 뭐 엄청 적게 쳐주네. 일과 판매. 자, 이건 이거고. 아이템, 뭐 물약 같은 거 누가 파는 거야? 김서방 창고지기 준비 중이고. 아, 유저 말고 이거 뒤에 이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10레벨 HP 포션 MP 빨간 포션. 마을 귀환 주문서 구매해야지. 이거 뭐 한 개씩 사야 돼? 여러 개 못 사나? 이거 이렇게 여러 개 안 되나요? 이렇게 하나씩 사야 돼? 아이고, 굉장히 괴로운데? 됐어, 일단. 일단, 됐어. 이거 됐으니까 브루스에게 이동.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성우 목소리가 되게 일반인스럽다. 좀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원했나? 이렇게 딱딱 끊기는 게 왜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플레이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야. 자, 이거.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 오, 이거 뭐야. 작은 개미굴. 쟤들은 훨씬 센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있구나, 브루스. 자, 자네가 바로 헬레나가 추천하는 래핑맨 테스트 1. 반가워. 내가 브루스 박사고. 자, 버섯과 골렘을 연구해왔지? 주황버섯 슈트, 빨간 털코트, 트리모자, 루돌프 모자, 뭐 이런 걸 주는데?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파이아카 하네. 자, 뭐, 윈스턴. 아, 되게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파란 버섯과 블루 머시맘. 그래서 뭘 해줘야 돼? 퀘스트. 자, 블루 머시맘은 한 마리, 파란 버섯은 20마리. 어, 얘를 쓸 것 같아 보이는데? 라이딩 내려야지, 이제. 여기서 공격 안 돼? 위아래로? 아이씨. 위로 못 가나? 조심해야 돼. 오, 134가 달아. 아우씨. 한 마리씩 잡으면서 올라가야지. 오, 이거 큰 거 위험해. 안 되겠다. 도망가. 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저기가 좋은데. 아. 같이 좀 잡으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방어력을 어떻게 올릴 방법을 모르겠네. 여기서 약물하고 올라가, 올라가. 아, 간다 쟤. 가면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아, 근데 캐릭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 버튼 뒤로 숨어버려. 됐어. 큰 거 하나 잡았고. 조그만 놈도 잡으면 되겠군. 여기서 계속 하면 되겠지? 아, 저기까지는 안다? 자, 저 부딪혀야지, 막 애들이 안 오면. 다 죽인 거 아닌가? 어, 퀘스트가 됐다면 퀘스트가 됐다고 이렇게 뭐가 나와야지. 아무 얘기가 없어. 오케이, 브루스 박사. 자, 덕분에 조사가 무사히 끝났어. 다른 조사가 더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좋았어, 레벨업. 자, 뭘 원해요? 꿈꾸는 오솔길로 이동? 여기서 레벨업 좀 해야 되지 않으려나? 자, 옷이랑 뭐 줬으니까 한번 봐야지. 퀘스트.
부츠. 입을 수 있나? 좋았어. 장착하는 레벨 12. 장착. 검정색 파워 또 있었잖아. 총목 말고. 이거 이거 검정색 파워 바지. 이게 다였지? 이런 것도 줬구나. 루돌프 모자. 이거 펫 장비죠? 펫 장비. 펫도 장비가 있고 레벨업하고 뭐 그러더라고. 자, 퀘스트. 길 왔네. 자, 꿈꾸는 오솔길로 가보자. 바바바밤. 근데 이렇게 렉이 걸리는 동안에 게임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멈춰져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게임은 진행이 되더라고. 아, 이건 근데 좀 불안하다. 그러다가 렉 걸린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자, 이 퀘스트 완료했을 때 주는 경험치가 훨씬 커. 괜히 쓸데없이 싸우면 안 되겠어. 그냥 빨리빨리 퀘스트를 해야지. 자, 이번엔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길 왔네. 자, 좌절한 초록버섯, 시니컬한 주황버섯, 우는 파란버섯. 뭐 이렇게, 뭐가 많냐? 자, 내리고. 아, 이거 아래 안 맞아, 또. 아. 야, 되게 세다, 저거. 자, 우는 파란 버섯, 시니컬한 주황 버섯. 오, 좋아. 멋진 컨트롤. 도망가! 아이고, 씨. 어우, 야, 이거 전투, 근데, 싸우는 게. 아, 내가 이 캐릭터가 방어력이 약해서 그런가? 영 불안해. 나이트 로드가 그 밤에 뭐 황제 뭐 그런 뜻인가 보구나. 로드가 그런 제왕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로드인가 봐. 나이트 로드가. 여기 좋겠지? 맞겠지? 아, 안 맞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맵들을. 그럼 어떻게, 뭐, 부딪혀 싸워야지. 자, 이 캐릭터 하여튼 물약 많이 쓰이는 게 꼭 저거랑 비슷해. 듀오블레이드랑 방어력 약하고. 어, 레벨업 했다 또. 자, 이게 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어. 협동 공격을 당해서.
이 한쪽에 가가지고 둘러싸이지 않게. 자, 여기서 기다려야지. 어, 그래. 이거 뭐 방어력이 돼야 자동사냥을 돌리든지 하지. 다 됐나? 다 됐나봐. 자, 브룩스 박사. 자,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증거를 찾지 못했어. 자, 모자도 또 좋은 거 준 것 같다. 이거다, 이거. 장착. 이 칸이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또 다 팔아야 되나? 어, 칸은 되게 많다. 퀘스트. 아, 뭐야. 시작 레벨이, 아, 레벨이 안 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어, 시간도 적당하고. 자, 그래요. 재미있어. 이 캐릭터 크기 작은 거는 하다 보면 뭐 적응 될 것 같아. 적응 될 것 같고. 싸우고 이런 거는 재미있네요. 레벨 15가 돼야 되잖아. 금방 되지는 않겠는데? 어이구, 이거, 아, 이거 봐. 지금 맥 걸려가지고. 어, 위험했어. 자, 좋습니다. 어. 자, 테스트인데, 어. 괜찮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기대가 되는데, 어. 포켓 메이플 스토리하고도 달라.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잘 정리가 되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